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인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인사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런 신앙 고백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요. 온통 시편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뭐 나의 구원이시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다윗이 아주 왕궁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한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위해서 쫓기다가 아주 여우를 피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격이 된 적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하필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갔어요. 거기는 블레셋이거든요.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 자기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우리 동족을 만 명씩이나 그 이상이나 죽인 그 원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왕 앞에 끌려갔어요. 다윗이 너무나 그 당황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큰일 났구나 싶어서 거기서 다윗이 연기를 하거든요. 미친 사람 연기를 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미친 사람 연기를 잘했는지 다윗은 수군도 잘 타고 물매도 잘 던졌지만 연기도 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감성이 풍부하고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천 년전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이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보아도 정말 감동이 많이 될 정도로 그 수사법이 아주 탁월해요. 그 속에 믿음이 실려 있지만 또 표현하는 방법이 오늘 시대에 저희들이 읽어도 감동이 될 만큼 뒤처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앞서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서 그런가 아주 예술성도 뛰어난 것 같고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 전에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악신이 들려서 미친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아서 그런지 침을 흘리면서 야료를 하면서 이렇게 한 연기를 너무 리얼하게 잘했어요. 사실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자기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면하게 됐거든요.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랬어요. 내 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끌어들였냐고.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장군으로서, 치욕스럽잖아요. 그런 미친 짓까지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다는 것이. 모르긴 해도 그때 아마 다윗의 수하 사람들도 거기, 수하 장군들도 같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시종들도 아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 다윗이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장군들은 그런 경우에 죽음을 택하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는데 그 목숨을 건지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34편이에요. 거기서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지금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기가 목숨을 건진 게 전혀 아니거든요. 자기가 미친 짓을 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나중에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거든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다음에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에 들어가서 자기 이상으로 고통받고 마음이 억울하고 빚진 자고 빚진 그런 사람들이 다한 400명 이상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남한테 상처도 잘 주거든요.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그냥 한마디로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다윗이 거기에 수장이 된 그런 상태였는데 그곳에서도 다윗이 시편 57편을 써요.
그 굴에 있을 때 지으신데요. 거기서도 보면 한절한 절이 전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쳤대요. 하늘까지 충만한대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는 땅 파고 들어가는 그런 굴 속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이런 기도와 간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다 어우러져서 다윗을 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네 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빼고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죠. 여기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세 개의 복음은 아주 서로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묶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세 개의 복음서 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이세 개의 복음서에 딱한 줄씩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읽고 지나치기 쉽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채찍질을 다 당하시고 밤새 고통을 당한 다음에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진액이 빠져가지고 중간에 몇 번을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길에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억지로 메어다가 억지로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웠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시골로서 온 구레네 시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시몬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이요, 딱 거기 그한줄 나오고 끝이거든요. 복음서 세 개에 나오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에도 나오고 또더 보면,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이때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거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거든요. 니게르가 좀 우리 수수께끼 푸는 것 같은데요. 니게르가 흑인이라는 뜻이래요. 니그로라는 말 하잖아요. 흑인들은 니그로라는 말을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흑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게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몬이 흑인과 혼혈인지 하여튼 흑인이었다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인 거예요. 시몬은 시골로서 와서, 그러니까 먼곳그 구레네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맞아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그냥 영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 출발은 그냥 억지로였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초대교회에 아주 이름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억지로 한그한 번의 그 헌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면서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흑인이면도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뭐 좋아했겠어요. 이게 비천한 그런 신분인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비천함과 또 어떤 외곽 지역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잖아요. 그 신분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있는 힘껏 온 가족이 다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들, 처음에 비록 억지로라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을 주겠어요. 이게 우리가 평범한 우리들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뭐 좋은 것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선하시고 말할 수 없이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의 어떤 감동을 일으켰다. 그런 분의 마음에 들었다. 할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201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열심히 10년 넘게 일했던 그 약국을 접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자의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타의에 의해서 쫓겨나듯이 나오게 됐어요. 거기가 꽤큰 빌딩이었는데요. 그 빌딩 안에 있는 대부분의 상인들이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겼어요. 저는 그런 어떤 동정의 눈빛조차도 자존심이 상했고, 너무너무 그 상황이 기가 막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들은 병원이 많으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1층에 약국을 하고 있었고, 3층이 완전 병원 클리닉 센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넓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병상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이제 의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남은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이제 완전 의원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새롭게 의원들이 세팅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브로커가 끼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가 그 많은 그 상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사실 약국을 넣을 수가 없는, 법적으로 넣을 수가 없는 거였는데 어떤 편법을 써서 거기에 한 복판에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약국을 딱 넣은 거예요. 다른 상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완전히 병원하고 약국만 딱 있게. 근데 그 여파가 저한테 너무너무 커서 저는 1층에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을 닫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그 브로커가 저에게 악랄하게 말을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자기는 자기 일만 하면 되고, 저는 그냥 저의 상가에 제가 있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사주를 받았는지, 마귀에게 사주를 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꾸로 역사를 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너무 악하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 약국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리겠다. 당신 망하게 될 거다.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할 거다. 그런 식으로 악하게 말을 했어요. 아무 자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는 3층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제가 그 사람의 그런 저주의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내가 법적으로 다퉈봐야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것을 처분하고 제가 손해를 다 감수하고 나오게 됐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복음성가가 있었는데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였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렇게 부르는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너무 거기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찬송이 딱 나오면 그냥 눈물이 났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약할 때는 그냥 약한데? 약할 때는 그냥 짓밟혀 버리네.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하나? 이런 마음속에 반감이 들면서도 제가 그 반감을 누른 거죠. 억지로 누르면서 계속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한 6, 7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비밀을 알게 되었죠. 정말 그때 그 약함이 저에게 그대로 강함이 되게 하나님이 일해 주셨구나. 그때 약할 때 강함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내 속에 그런 의구심을 품고서 억지로 드린 찬송이었지만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정말 놀랍구나. 살 떨리도록 놀랍구나.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더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더 깊게 그분에게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나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